안녕하세요. 여고생 파이터 예지입니다. 오늘은 벤턴급 최강자인 수철이 오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포스 김수철 선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좀 짓궂은 질문이 많을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중국 대회는 처음이잖아요. 이번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뭐 항상 똑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경기를 하나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어느 맨날 해외 같은 데를 좀 많이 다녀봐서 그런지 그런 건 많이 적응이 됐어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1분 안에 다 끝내버렸지만 뭔가 되게 아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 모든 경기를 다 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경기 준비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요한 포인트를 제대로 이행을 못하면 괜히 아쉬워지고 준비했던 거를 다 못해 거의 시합에서 다 못 보여주면 그뭐 그렇죠. 다 보여주진 못해도 그냥 내가 해야 되는 포인트를 딱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좀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이게. 그럴 때도 있고 가끔씩 이번 상대 선수가 지금까지 싸웠던 선수 중에서 제일 센 선수인 것 같거든요. 오빠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선수인 것 같나요? 굉장히 뚝심 있고 체력이 강하고 끈기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보면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경기를 포기를 안 해. 이번에 좀 할 맛이 나겠네요. 네, 할 맛 납니다. 하면은 확실히 이번에는 경기 준비를 착실히 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바로 경기를 뛰겠습니다. 머리를 좀 심으셨잖아요. 원래 언제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20살 넘어갔을 때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0살 넘어?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말도 못해요. 이거를 빠지면은 한번 빠지면은 빠지는 순간부터 계속 빠져요. 멈출 수가 없네요. 네. 저도 여기가 좀 비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큰일 났습니다. 여잔데. 열심히. 약 발라요, 지금. 약 발라요. 약 발라요? 약 발라야 돼. 민옥씨들. 진짜 발라야 돼. 나중에 홍콩 할머니 돼. 약이요? 아직까진 다 안 빠진 것도 아니야. 많이 운동하다 보니까 그런 거. 부분이 상했나 봐요. 모근도 상하고 네. 약 바르고 샴푸질도 깨끗이 하면은 다 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벽긴 벽다야. 그쵸. 저희 로드FC 파이터 중에 되게 좀 숱이 적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쵸. 그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은 좀 있으시나요? 두리 형 화이팅이에요. 두리 형 근데 뒷머리 그때 상태 봤는데 빨리 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빠지기 전에. 죄송해요. 드려 미안해. 이번 시합을 임하는 각오와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창사의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저번에 시합이 좀 많이 아쉬워서 그래서 이번에 좋은 모습으로 복귀해서 확실히 이기도록 노력하고 여기 옆에 있는 제 이혜지 선수도 경기를 하는데요. 이혜지 선수도 같이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철이 오빠의 인터뷰였고요. 여고생 파이터 이혜지 김수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